마지막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 중요합니다. 발표 치셨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제 가는데, 포트폴리오는 원래는 주식에서 따왔어요. 근데 부동산에 접목이 되면서,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들어갔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요.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 효율적 전선 기억나시죠? ACD. 그죠? 그걸로 분산 투자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자산 수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들어가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자, 그래서 아까 주식시장에서 따온 거거든요. 1억 있다. 그럼 아까 제가 답변 효율적 전선 ACD가 있었죠. 그럼 그 대안들은요. 평균분산 결정법에서 가장 좋은 대안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집중 투자가 맞겠어요? 분산 투자가 맞겠어요? 분산이 맞죠? 그래서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가 맞다. 그럼 아까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돼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수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럼 AC가 좋나요? ACD가 낫나요? 다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자, 그러면 분산 투자가 여기서 따지면요. 주식은 거의 깡통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안 되면 여기를 커버할 수 있고요. 여기가 따면은 여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체계적과 비체계적 경우를 뵙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자산의 경우입니다. 자, 모든 자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주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자산의 경우는 우리가 이 체계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 그런데 하나의 자산에만 옵니다. 자, 이게 이제 개별 자산이죠. 만약에 주식회사 하림이라고 그런다면 이 하나의 자산에만 영향을 줘요. 조류 독감이 터지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 주가가 확 떨어지겠죠. 근데 참고적으로 반대인 걸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높습니다. 상이한 게. 자,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많은데 투자했으면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비체계적. 자, 그러면 총위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총위험은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따가 책에 보겠지만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니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근데 개별 자산에 오는 것은 분산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투자했으면 피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자,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물이 비체계적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죠. 그러면 저게 물고기면요. 피할 수 있어요? 다 못 피해요. 못 피합니다. 근데 비체계적은 그물이 듬성듬성 되어 있다고 보세요. 체계적입니까? 비체계적입니까? 비체계적이죠. 그럼 피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자,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거는 체계적 위험 무제거시켜요. 그죠? 그래서 비체계적을 제거시켜요. 그래서, 따라서 비계 제거. 비계 제거. 체계는 제거가 돼요? 제거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비계 제거로 갑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갈게요. 저를 포함해서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비계가 쌓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비계를 제거시켜야 됩니까? 제거시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은 괜찮은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분산 투자해야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비계 제거. 체계는 제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위험이 높을수록 더 요구하죠. 그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기 때문에 이 비례 관계에서는 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페이지, 자, 269로 갑니다. 양가로 3번. 자, 두 번째. 하나의 집중되었을 때 발생,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요? 그럼 집중했을 때 발생할 불확실성을 제거하죠. 그래서 밑에 분산된 자산으로서 안정된 결합 편익은
자, 네 개의 자산에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 올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여러분들 박스를 보시면은, 총위험은 밑에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죠. 그럼 체계적은 이렇게 하세요. 그물이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고요. 시장의 힘이고,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 동그라미. 그래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체계적이에요. 근데 비체계적은 금리 등선동선도 있죠.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있다.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투자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해서 피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자, 서 있는 게 포트폴리오 위험이에요. 포트폴리오 위험이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구성 자산수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구성 자산수가 많을수록 효과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꺾여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총위험이죠. 전체적으로 총위험으로 본다면, 총위험으로 본다면, 자, 이거는 줄이질 못해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체계적으로 합니다. 안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어요? 이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위험이 이렇게 줄죠. 그래서 이걸 비체계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상관계수에다가 박스. 상관계수라는 게 중요해요. 자,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이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화시킵니다. 이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나타나는 통계계수예요. 두 자산에 대한,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시 투자 대안의 간의 수익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수익률이 방향이 서로 상이한 투자안들을 분산 투자했을 때 효과가 큽니다. 방향이 같은 방향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방향성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플러스, 자,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까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역, 니은, 3번, 4번까지 가겠는데요. 들어볼게요. 자, 상관계수는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관계해요. 그죠? 그래서 두 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그 움직임을 우리가 수치화시켰는데,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아까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는데요. 만약에 다 닭이에요. 네네치킨, 만약에 교촌, BBQ. 자, 그럼 그냥입니까? 조류독감이 터지면 싹 다 떨어지죠. 그죠? 그럼 말 그대로 뭐냐면 반대인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돼지고기, 소고기는 같았어요? 반대였어요. 반대죠. 그래서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에 우산과 우비는 관련이 있죠. 비가 오면 많이 팔리는데 비가 안 오면 안 팔리거든요. 근데 우산과 우리가 집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대잖아요. 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팔리는데 집신 안 팔리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같은 게 좋습니까? 반대인 게 좋습니까? 반대여서. 그래서 우리가 같으면 상관계수가 플러스고 반대면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A와 B 대안이 있다. 자, 그럼 다 10%는 수익률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되면은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1을 주의하세요. 플러스 1은 비체계적 위험을, 비계를 전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만 아니어서 0.9는 1보다 작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0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자, 비계를 완전히 제거됩니다. 완전히 제거. 자, 그럼 이렇게 유도해 볼게요. 두 자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방향에 대한 거를 계수화시킨 건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상관이 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그죠? 상관이 많다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적어야 된다라면 이 계수는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죠. 같은 방향이 좋습니까? 반대 방향이 좋습니까? 반대 방향이 좋죠. 근데 플러스 1은 제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플러스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는 그냥 제거됐어요. 아까 완전히 제거됐어요. 완전히죠. 그래서 별표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2번. 자, 기억 갑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이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거죠. 그래서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경우 비체계적으로 완전히 제거, 0까지 줄입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안 되죠.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같은 거를 양, 자 반대인 걸 음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위험은 제거된다, 제거되지 않는다, 안 한다는 거죠. 자 3번 배표. 그럼 절대 플러스 1이면 안 됩니다. 플러스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시 통계학적으로 위험을 제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거되는 위험을 비체계적인 거죠. 자, 4번 마무리합니다. 무작위적으로 자산을 배합할 때 포트폴리오 밑으로 접으세요. 아까 제가 A, C, D에 다 투자하는 게 낫죠. 그럼 구성하는 자산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체계적 위험을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체계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까지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자, 그 계산 방식은 제가 마지막에 해드리겠고 자, 272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번 과정에는 효율적 전선만 잡으세요. 요것만.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 무차별 곡선과 최적 포트폴리오는 제가 1, 2월 달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어디로 가시냐면, 27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죠. 자, 볼게요. 자, 일단은 단점을 봅니다. 오른쪽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5번을 보시면요. 특히요, 3번,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량하기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투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할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투자자별로 다른 세율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적 수익 산정이 곤란하고, 5번의 배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왜 이 포트폴리오는 주식은 단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단기적 모형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장기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좌측에 보시면 양가로 1번 굵은 글씨에다가 배표. 자, 자, 학자들이 봤더니 자, 아까 제가 같은 것보다 반대인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게 좋아요. 다른 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별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때문에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용도별로 같아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서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부동산은 부동성 및 개별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국제화를 인해서 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어렵다, 용이하다. 용이하다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계산 문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가시면은 자 아까 제가 기대 수익률의 계산이 100%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온다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까지 입문 과정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은 기대 수익률의 측정이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가중평균인데요. 자 얘는 기대 수익률을 또 다시 그 자산의 구성 비율로 나눠버려요. 곱해버리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불황과 호황이 있습니다. 불황과 호황. 자, 그러면서 수익률이 지금 얘가 40%고 얘가 60%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죠.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A부동산. A부동산은 수익률이 20% 나오고요. 얘가 70%예요. 그 다음에 B부동산은 우리가 얘가 10%고 30%인데 자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자 갑니다. 지금 밑에 읽어볼게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자산의 개별 수익률을 각각 투자별에 따라 가중평균해요. 근데 주의하실 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50%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와 얘가 각각 50%에 대한 비중을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를 봤을 때
내가 100억이 있으면 여기에 50억, 50억을 투자한다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한 번 계산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볼게요. 자, 지금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A 부동산의 기대 수익입니다.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 곱해서 더하죠. 그럼 제가 아까 그냥입니까?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0.4로 고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 0.4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0.6으로 고치신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우리가 0.4와 20%를 곱하면 요게 자, 어떻습니까? 오, 10. 자, 요거는 8%가 돼요. 8%가 되고 그 다음에 0.6을 70%로 곱하면 요거는 42%가 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50%가 나와요. 그죠?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곱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곱해요. 0.4하고 10%를 곱하면 자, 밑에 해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30이니까 0.6에다가 30%를 곱하면 18%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은 우리가 이 지금 22%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50대 50을 투자했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50% 50%를 가중 평균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다가 0.5를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5를 곱해서 50대 50을 가중 평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50은 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50%의 반은 20%가 반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22%의 반은 얼마예요? 11%가 되니까 36%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아까 수익률은 잠깐 넘겨보십시오. 잠깐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267은 자, 확률하고 수익률만 나왔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넘겨보시면은 얘는 틀린 게요. 지금 여기 교재 272페이지로 보시면 자, 기대 수익률은 틀린 게 요 자산에 대한 비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뭐냐면 자, 이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50대 50을 다시 곱해 주는 거죠. 그죠? 다시 가 볼게요. 자, A는 40%에 20%니까 8% 나왔다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밑에 해설해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60%에 70이니까 42%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래서 50%가 나온 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죠? 지금 40%에서 10%니까 4%가 나왔고요. 0.6에 60%에 30%니까 18% 나왔죠. 그래서 22%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따보세요. 50대 50. 자, 그냥입니까? 반반씩 투자했습니까? 그죠? 그럼 얘가 50% 50%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 소수점 고치니까 0.5라는 건 50%의 반이 25%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A 부동산이 50%에다 0.5가 25%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어떻죠? 지금 22%지만 여기에 반을 투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7% 나왔으니까 36%가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금액보다는 그 확률과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얘는 보여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자, 곱해서 더한 거를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두 번 작업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기대 수익률하고 요걸 집에 가서 계속 푸시기 바랍니다. 자, 웬만하면 제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들어보시는데 계산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다음에 곱해서 더한다. 그죠? 그럼 아까는 어떻게 됩니까? 곱해서 더하는 거를 한 번만 했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있습니까? 비중이 있으니까 두 번 곱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그죠? 다시 갑니다. 자, 여러분들, A와 B에 그냥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하죠? 따보세요. 50대 50. 이게 무슨 말이냐? 100억에서 50억, 50억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 작업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40%는 0.4니까 20%니까 8%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죠? 어, 거기 지금 해설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0.6. 자, 60%에다가 70%니까 42% 이해하셨죠? 근데 50% 나왔다고 끝나야 돼요? 요 비중을 봐야 돼요. 비중을 봐야 되죠. 그래서 50%니까 50%에 반은 25%가 결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죠? 얘는 0.4를 10% 곱하니까 4%고 0.6을 30% 곱하니까 18%가 22%죠. 근데 그냥입니까? 0.5를 곱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죠. 그래서 7% 나서 36%입니다.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가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아까 제가 계산 문제가 아까 고 267페이지는 요 50% 50%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요거는 기대 수익률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보시는 272페이지는 자, 272페이지는 요 박스만 있나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있나요? 비중이 50대 50을 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50%가 쉽지만 만약에 60, 40 나오면 0.6과 0.4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위에 보시면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해요. 그게 바로 아까 50% 22%죠. 근데 그냥입니까? 구성 비율이 있죠. 그래서 또 50대 50을 곱해서 반반씩 쪼개니까 25, 11이니까 36%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고기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약속을 드리면 27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나와 있는 그 무차별 곡선과 최적 포트폴리오는 1, 2월 달에 헤드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1, 2월 달엔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 2월 달에 무차별 곡선과 최적 포트폴리오는 1, 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다음 주는 넘기시면은 277페이지입니다. 277로 가시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죠.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화폐의 시간 가치도 여섯 가지에 대한 개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일시불만 조금 강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자 얘기해 보세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고 이 네 가지를 그냥입니까? 자산수를 늘려야 됩니까? 늘려야 되고요. 자, 체계적을 줄여요? 비체계적인 힘을 줄여요? 비체계적 줄이죠. 체계적 못 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같은 게 좋아요? 상관이 적으니까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수치가 플러스가 좋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좋죠. 그럼 같은 방향이 완전히 10%면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근데 10% 완전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일 때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이 아니면 여기까지는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산 방식은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자산의 구성 비율이 있습니까? 50대 50을 다시 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그 277페이지 해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